이렇게 고 김우중 전 회장이 이끌던 대우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2위였습니다. 대우그룹의 성장사를 산업부 정인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대우그룹이 대우실업이라는 작은 섬유회사에서 시작을 했다죠? 네, 김우중 전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에 자본금 500만 원, 이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했습니다. 대우실업은 첫 해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로 시장을 넓혀나갔는데요. 이후에 대우는 다양한 업종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1973년 한 해에만 대우기계, 신성통상, 동양증권 등 10여 개의 계열사 를 인수했습니다. 네. 76년에는 대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기계를 인수했고, 78년에는 대우조선의 전신인 옥포조선,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세안자동차를 인수했습니다. 대우에는 1982년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인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몸집을 불린 대우가 본격적인 그룹사의 외형을 갖춘 시기가 있다라고 하죠. 네, 대우그룹은 82년에 대우실업을 주식회사 대우로 바꾸고 그룹 회장제를 도입해서 본격적인 그룹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우그룹은 이후 41개의 계열사, 396개의 해외 법인을 거느린 재계서열 2위의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97년 닥친 외환위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등 결국 모든 계열사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네. 대우그룹이 해체된 뒤에도 아직까지 곳곳에 대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우건설, 위니아대우, 미래에셋대우 등 3명의 대우가 들어간 회사가 남아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 하면 베트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 베트남과 김 회장은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네,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이 1986년에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경제 발전을 추진하려고 할 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때 김 전 회장이 베트남에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민 해외 대기업 총수였습니다. 덕분에 김 전 회장은 현지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었고 최고위층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사태로 1999년 10월 해외로 도피했다가 2005년 6월 귀국할 때까지 상당 기간을 베트남에서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월 특별 사면된 뒤 해외로 나갔다가 지난해 하반기 건강 악화로 다시 귀국할 때까지 주로 머문 곳도 베트남 하노이 한 골프장에 있는 임시 숙소였습니다. 말년에 베트남 등을 오가면서 글로벌 청년 사업과 양성 프로그램에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생전의 고인은 베트남을 제2의 고향처럼 푸근하게 느낀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